Number 9. MC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. 전략이라. 그동안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.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또 저희만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대중적이고 또 다양한 연령층의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대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. 독특하게 일단 뽀삐뽀삐라는 노래 할 때는 또 고양이 장갑도 껴보기도 하고 또 롤리폴리라는 곡을 할 때는 정말 남들은 하지 않는 정말 리얼 복고도 보여줬잖아요. 저희가 체육복을 입고 무대를 선보이기도 하고 정말 교련복, 또 교복, 걸스카우트복 굉장히 많은 의상으로 또 복고 무대도 선보였었고 좀 걸그룹이라면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골라한 것 같기도 하고 벌칙 의상이라고 그때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. 재밌었어요. 네. 사실 나이스 바디라는 제목은 저희 우리 효민 언니여서 가능한 것 같아요. 정말로 노래나
혜민이랑 안무를 보시면 전에 티아라 혜민의 모습과는 사실 많이 지금 딱 보셔도 많이 다른데 일단 무대를 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것 같아요. 지연이의 이번 솔로 무대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가 일단 팀의 막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번 솔로 앨범을 통해서 확실히 그 소녀다움을 좀 벗어낸 것 같아요. 이제 여자로 좀 거듭나지 않았나. 네, 그 좀 나이가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. 어린 나이가 네, 굉장히 부럽고 따라할 수 없는 나이.